네, 또 피투성인 곳으로 왔네요. 왜 ESC가 안 먹히지? 다시 켤게요. 컨티뉴 갑시다. 이단 모개코님의 직감은 어딘가 하나씩 빠져있네요. 이제 디스를 하기 시작을 하네. 딴딴딴딴딴. 여긴 어디지? 세이브가 안돼. 왜 안되지? ESC가 안 눌리는데? 원래 그런 건가? 원래 그런 건가? 하지만 도서관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녀석은 무사한 걸까? 어? 저 이거 버그 걸린 것 같은데요? 이 아픈. ESC가 안 눌려. 어떡하지? 나 세이브 해야 되는데? 어? 왜 안 눌려? 아! 갑시다. 어라? 여기 1층인가? 아니야, 틀리군. 세이브가 안 돼요. 어? 죽였네. 얘 영혼인가 보다. 투어님 어서오세요. 나 세이브가 안되는데? 진짜 어떡하지? 어지러워. 원래 안되는 곳인건지. X 한번 눌러보고 환영키 눌러보고 또 X. 네, 그렇게 했는데 안되네요. 안돼. 세이브가. 원래 이런 덴가? 왜 안 되지? 세이브가 안 되네? 뭐지 여긴? 뭘까요? 그런 것보다 사랑의 도피를 하자고요. 사랑의 도피를 하자고요. 와, 궁금하긴 한데 세이브가 없어서. 2번 가죠. 뭐, 아가씨, 그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제 오빠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이단 모케코씨, 전 당신만 있다면.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요, 전 진심이에요. 제 눈을 바라주세요. 봐주세요. 어? 저랑 같이 사랑의 도피를 해요. 어? 아가씨, 이단 모케코씨. 그리고 몇 년 후. 와, 언제 봐도 여긴 저녁 노을은 멋지네요. 아, 그러게. 그날의 하늘도 이런 느낌이었지. 그 성에 탈출하고 난 뒤에 여기로 오게 되었죠. 그로부터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땐 정말 큰일이었죠. 아, 그러게 말이야. 와, 좋구나. 아가씨. 어?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줘. 네? 네, 그럼요. 아가씨, 이단 모개코씨. 어허. 프로슈트 러브 로망스. 저녁 언덕에서 사랑을 맹세한다. 배드 엔딩? 사랑의 도피. 이게 엔딩이라니.
모개코왕. 응? 컨티뉴. 잠시만요. 아, 카톡. 잠시만요. 아, 이거 또 해야 돼. 어디에다가 세이브를 했더라? 1시 58분 건가? 갑시다. 여기 또 봐야 되네. 여기서 세이브가, 여기서도 안 되네. 세이브가 안 되는 공간인가? 내가 너무 세이브를 많이 해서 안 되는 건가? 귀찮게 됐군요. 한번더 있죠. 왔네요. 아, 세이브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1층.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은 뭐가 나올지 해보죠. 그냥 갈수 있네. 여긴 관내선 조용해 주실래요? 어이, 네? 뭐라 했냐 지금? 무슨 일로? 도서관은 모개코가 부순 게 아니었나? 아, 관장이 사전에 알고 미리 여기로 이동시켰죠. 굉장하네요, 여기 관장은. 아가씨, 아직 희망은 남은 듯하군. 과연 해피엔딩을 볼수 있을런지 생이민이에요. 엔딩을 보고 싶은데 생이물어 놓습니다. 옆길로 가보죠. 오른쪽으로 쭉 가면 햄이 있네요. 생이물어 놨다. 병아리 사진집. 왜 그러세요? 거긴 벽이라고요. 아니, 벽이 아니야. 어? 열려라, 달걀! 달걀? 헐. 좋아. 헐. 갑시다. 귀여워. 어떡해, 이거 병아리. 와. 진짜 귀엽다. 이닭 말, 진짜 닭 소리 내네. 가죠. 그리고 삶은 달걀 같은 애 같네요. 꼬끼요, 꼬꼬. 어? 오랜만이군. 어? 못 사서 다행이군, 목에 꼬꼬. 목에 꼬꼬. 어, 너로구만. 못 사서 다행이야. 그래. 어째서 도서관에 왔어?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군. 아, 그 얼간이 모개코가 도서관을 박살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다고. 재빨리 여기로 옮겼다는 거지, 꼬꼬꼬. 녀석은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지? 글쎄, 거기 있는 여고생을 독점하고 싶은 게 아닐까? 히? 그 녀석이 좋을 대로 하게 두진 않아. 하지만 한번 돌이켜보겠다. 그때는 너무 평화롭다고. 과거네요. 와이, 와이. 아하.
이봐, 너희들 너무 시끄러워. 와플 먹고 싶다. 어이, 그렇게 시끄럽게 굴면 생애매 신행이 야단 맞을 거라고? 뽀뽀? 어? 에? 피해 정령씨는 저런 성격이었나요? 아, 그 녀석 그땐 여자가 눈앞에 있어서 수줍어하고 있었던 거야. 뭐야 그게. 그래서 말인데 목에 꽂고 우리들이 여기 온 건. 알고 있어. 7층으로 가고 싶은 거지. 자, 저기에 있는 워프 달걀을 쓰도록 해. 아니, 그것보다 세이브가 안 되는데? 미안해, 목에 꽂고. 미안하긴 무슨? 어? 아가씨, 이게 꽤 편리한 아이템이야. 이걸 쓰면 7층으로 워프할 수 있지. 아니, 그것보다 세이브 좀. 정말로 괜찮은 건가요? 뭐가? 그게 이런 거 가끔 실패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 이번 게 없어. 그렇지만... 좋아, 그럼 바로 사용해볼까? 아니, 세이브가 안 된다고! 어이차! 아, 계란해. 아, 괜찮아. 곧 끝날 테니. 그렇게는 못하지. 뭐라고? 위험해! 빅냥이님, 어서오세요. 아니, 세이브가 안 돼. 나 버그 걸린 거고, 설마 또? 이 게임에서 또 나 버그 걸린 거야? 나만? 목에 꽂고 곤란하게 되었군. 목에 코한테 워프를 방해든 하는구만. 그럴 수가. 정말이지 끈질기군. 저 녀석 정말 싫다고 꾹꾹꾹. 괜찮아? 이런 상처 별거 아니야. 그보다 빨리 가. 하지만 됐으니까. 목에 꽂고는 괜찮으니까. 그래, 미안하다. 아, 이거 세이브 진짜 안 되는데? 대사 넘기는 건 키보드인가요? 마우스인가? 키보드요. 키보드. 이게 세이브가 안 돼요, 갑자기. 아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이브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얼마나 남은 거지? 세이브로 안 되는데? 이게 그... 뭐지? 빨간 피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라 가는 곳부터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7층이니까. 버그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놓치지 않을 테다. 그그. 저기다! 아가씨, 아까는 워프로 방해 받아봤지만 여길 뚫고 나면 최총을 통하는 계단이 있어. 근데 제가 그 죽이러 오는 녀석이 얼마 없지만 제가 죽는다는 게 문제죠. 가끔씩. 그래서 세이브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야. 네. 제가 세이브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목에 세이브는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 봐요, 날렸잖아요. 아, 다행히 여기서 시작해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방송을 그만두면은 다음에 이어서 할 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긴가? 아니잖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아, 저쪽 윗길인가 설마? 에이, 설마. 아, 오. 목에게 놓치지 않을 거야. 생일 마녀 같은 이러고.
제발 제발. 아 여기다 다행이다. 아 16 감수했네. 아 젠장한 무기코 같으니라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제발, 제발 살려줘. 나를 제발 살려줘. 이게? 와. 잠깐, 지금 화장실 쓰고 있거든요. 미치겠어. 어? 스티커. 님, 고마워요, 스티커. 대단하다, 100점. 뭐야, 내가 화장실 쓰는 모습 보고 싶어? 못 넘어 있는. 아, 죽이기 싫은데. 억지로 죽였네요. 어, 저기 무슨, 으아! 페이북 없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도리가 없다. 여기 쿠키 쓰레 어서오세요. 모두가 행복해. 어쩌죠. 갑시다. 아 막혔어. 컨티뉴. 그쵸.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보다 왜 여기서부터지? 젠장. 이미 죽여버렸네. 오! 여기다. 어, 야. 야. 이러지 말자. 왜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 됐다. 만능님 지금 이거 많이 남았나요? 제가 지금 세이브가 안 돼서 총을 들고 있네. 잠시만요. 모개코 주제에 손을 쓰다니. 이단 모개코씨. 그 헐. 안돼. 나와 사랑의 도피를 했던 이단 모개코가. 그 얼근이군. 쓸데없는 짓이라고. 어? 어. 너도 알고 있지 않은가? 허허. 나에게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 허허. 왜냐하면 넌 나니까 말이야. 우라모겠고. 잠깐 뭐라는 거야? 어? 자, 얌전히 요거 세 장을 이리로 넘기라고. 어? 모겠고. 거절한다. 뭐라고? 체르커스? 으엥! 눈이! 얼간인 모개코왕이 울고 있는 사이 요나카와 이단 모개코는 일단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내 몸에 피가. 이단 모케코 씨. 이단 모케코 씨. 하하, 아가씨 왜 우는 거야? 우는 거였어? 미안해요. 제가 거치적거리는 바람에 저 때문에. 아가씨는 아무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저 도움만 받고. 무슨 소리야? 내가 멋대로 도와주는 거니까 아가씨나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크. 하하. 흐흐. 아가씨. 아까 그 모기코가 나를 우라 모기코라고 말했었지? 이미 눈치채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곱 번째 마지막 모기코가 나다. 나의 진짜 이름은 우라 모기코. 그 이름대로 나는 녀석의 모기코의 뒷면인 존재야. 난 죽어. 이제 말하지 마세요. 이단 모기코 씨 상처가. 아니야, 아가씨에겐 전화할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 무렵. 그래서 색깔이 틀렸네요. 나는 깨달아 버린 거야. 내 정체를,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모게코, 네 방법은 틀렸어. 뭐? 이런 짓은 해선 안 돼.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전부 틀렸다고. 이건 네 몸 망가뜨리는 것밖에 안 돼. 모르는 것이 약이지. 모르고 있다면 행복한 것이 잔뜩 있지. 넌 모르는 척하면서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뿐이야. 그게 나쁜가? 그게 바로 내 방식이야.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산출해낸 결과지. 모게코, 어째서. 이단. 넌 이단자다. 뭐? 우리들과 동일한 사고가 아닌 너를 살려둘 수 없겠군. 무슨. 훗.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모든 건 예정에 불과했지. 어이, 이 우라 모기코를. 아니지, 이단 모기코를 잡아들여라. 썰! 예, 썰! 모기코! 죽여버려도 상관없다. 모기코! 불쌍하다. 귀도 잘리고 총 맞고. 난 그로부터 몇 번이나 저항했지. 많은 모기코를 죽이고 몸이 상처투성이가 돼도, 귀가 찢어져도.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지. 내가 하고 있는 짓은 무의미하다는 걸. 모든 건 운명에 의해 결정됐는데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어디선가 희망의 빛을 믿고 잘렸어. 하지만 그건 이 손을 피로 물들면서까지 이뤄야 할 일인가? 그렇게까지 해서 나의 고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 또 잘렸어. 나는. 난 포기했다. 저항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이단 오게코씨. 난 이제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지.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지. 어? 아가씨가 내 무거운 족쇄를 풀 열쇠를 가지고 왔을 때 난 다시 믿고 싶어졌던 거야. 희망도 내 자신도. 허허. 아가씨, 난 아가씨가 원하는 세계가 어딘지 몰라. 그게 정말 옳은 길인지도 나에겐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아가씨가 원한다면 난 거기까지 가겠어. 그 몸을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제 가야 해. 어? 잘 들어. 내가 녀석들의 주의를 끌게. 잠시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7층으로 가. 무슨? 괜찮아, 여기서부터라면 혼자라도 갈 수 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싫어요, 같이 탈출하자고요. 우리 사랑의 도피를. 무리야, 피냄새 때문에 될 거야. 아가씨라면 괜찮을 거야. 내 피냄새를 숨을 수 있을 테니. 내 피가 그렇게 묻어버렸군. 아가씨 옷이 더러워졌구만. 이단 모케코씨. 미안해, 마지막까지 가주지 못해서. 싫어. 싫어요. 싫다고요. 이단 모케코씨. 부칙. 아니야. 넌 도망가라. 싫어요. 아가씨, 여기에 잡힌다면 내가 혜원이를 물고품 돼버려. 조금이라도 내 기분을 생각한다면
말 잘 들어. 이게 얼굴에 동그라미가 생겼네요. 알겠지? 알겠지? 고마워. 어? 그럼 고맙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저라고요. 일단 모개코씨한테 도움 받았으니까요. 여기까지. 나도 아가씨한테 마음 도움을 받았어. 정말. 그럼 슬슬 가자. 빨리 가. 나도 오래 못 버텨. 아? 아가씨 조심하라고. 내가 말한 대로 정신 차리고. 알았지? 알겠지? 알겠다고. 네. 그래. 바이바이. 붙잡지 못해 미안하다. 잘 있어라, 요나카. 어? 아, 세이브가 안 됐다. 아, 가지 말아요. 아, 세이브 풀어주고 가요. 이다 모기코씨. 이다 모기코씨. 요나짱? 어디? 오늘은 꽃게로 알레르기 뭐가 좋아? 나오라고 먹일게. 요나카는 없다. 응? 요나카는 없다. 니 녀석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 뭐게? 멍청하긴. 너희들을 노는 동안 7층으로 이미 올라갔거든. 어? 지금쯤이면 이미 원래 색을 갔겠지. 무슨 짓을? 니 녀석 중요한 여고생이라고. 알까 보냐? 내 놈? 모두? 화영이 청해라. 오! 멋있게 나오네요. 그래 놓치지 마라. 도마? 그건 이제 끝났어. 으아? 느려. 빠르다. 그 상처로 여기까지 움직일 줄은. 응? 목에게 역시 대단하군. 그래서 다음엔 뭐랄 거지? 흥. 널 죽일 거다. 해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난 포기하지 않아. 그래. 덤벼라. 오. 허이차. 으아. 마침내 본성이 났군. 그래. 히히. 마음에 들지 않는 유저분 죽이는 건 즐거워. 오라. 그 동감이. 틈이다. 그래 이곳이었어. 그 커미 바다라. 그 너희 처음엔 달리기만 하더니 다음엔 총질하더니 왜 갑자기 칼질이니. 그러게요. 부직. 전부 끝내도록 하지. 코헉. 검이 빠지질 않아? 뭐야 이건. 어? 그러니까 말했지. 전부 소용없다고. 무슨...
그렇지? 아, 얘가 걔니까. 뭐야, 이건. 헐. 대박. 불쌍한 최후구만. 아, 근데 왜 쟤는 왜 살았어? 이해가 안 되네. 준비 완료입니다. 좋다. 젠장, 너희들에겐, 어? 너희들에겐 모르겠지. 불을 지펴. 넷! 아, 안 돼, 안 돼! 아가씨. 어? 고마워. 불로 휩싸인 이단 모개코 몸이 점점 타들어간다. 이런 진몸님의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이 아니라네. 이쪽인가? 아니구나. 그냥 쭉 가면 되는 건가? 아, 세이브. 아, 세이브. 얼마나 남았지? 불안불안. 이게 뭐야? 이리로 가면 되는 건가?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야죠. 출구, 입구. 아, 세이브 안 돼. 미쳐. 뭐야, 여기? 생이 맛있죠? 아니? 앞으로 가야 되네, 무조건. 여기 성 입구 아닌가? 뭐지? 어라? 어? 여긴 매일 타는 버스? 어째서? 어? 맞아, 나 전철에서 잠들고 그대로 버스에. 어? 그럼 아까 했던 일은 꿈인가? 아니야. 손에 피가 꿈이 아니야. 이단 모기코씨. 아, 조금 있으면 내려야 돼. 내려갈 수가 있네요. 그래도 세이브감 풀립니다. 버그인 듯 합니다. 와, 집이다. 왕. 집이다. 집으로 가서 불닭 먹어야지. 냠냠. 아, 혹시 엔딩이 정해지면 세이브 불가로 정해진 게 아닐까요? 그런가? 불편하기도 하네요. 쭉 하는 게 아니라면. 집이네. 집 안에 뭐 놓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 돌아왔구나.
다녀왔습니다. 신예 오빠. 어서와, 유나카. 오랜만이네. 응. 꽤 늦었네. 응, 조금. 그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 이건. 그래. 네가 상상하는 그거야. 처음에 말이야, 목을 자르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나오질 않거든. 공기 소리만 나면서 벌레처럼 도망가게 돼. 너무 도망쳐버려서 방이 더러워졌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건 꽤 힘들더라고. 요나카가 돌아오는 게 늦어서 천천히 천천히 할 수 있었지만 말이야. 그래. 그럼 다음은 요나카네. 괜찮아, 전부 금방 끝날 테니까. 이리 오렴. 이리 오렴. 자, 나야, 니 오빠라고. 싫어. 이렇게 빨라. 얘들 왜 이렇게 빠냐? 이거는, 야, 이건 아니야. 야, 이건 아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빠르냐? 야, 이건 아니잖아. 야, 오빠야. 오빠랑 같이 불닭이나 먹으려고 했더니 허포 썼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 난 오빠가 좋아. 정말 정말. 하지만 죽는 건 무서워. 모기코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이단 모기코씨도? 도망쳐버렸어.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어. 나 뭐 하는 거지? 이단 모기코씨가 도와준 덕분에 결국 여기 온 거잖아. 도망칠 거야?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모든 게. 나도 오빠도. 그래. 미안 오빠. 지금 갈게. 어디 보자. 하차 버튼이. 없어. 설마. 어째서? 어? 뭐야? 스피드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저기 운전수. 운전수 점점. 저 내려야 되는데? 어? 손님, 이 버스는 급행버스라서요. 너는? 모기코 캐슬의 직행버스에 탑승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피드 올려. 어? 그렇게 요나카는 다시 왔다. 도착! 에이, 세이브가 없어서 계속 죽이기만 하네요. 안 되는데. 전 살생을 싫어합니다. 어? 이건 만났을 때. 쟤 만났을 때. 모기코들. 싸웠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내가 돌아갈 곳은 따로 있어.
뭐라고? 대장, 비켜. 난 갈 거야. 이런 곳에 어슬렁 걸 틈이 없다고. 저기, 기다려, 기다려. 으앙, 미안해. 내가 너무 집이었지. 사과할 테니까 기다려줘. 요나가는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자동 판매기가 있네요. 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다 털었죠, 돈을. 그때의 빚을 지금 보네요. 다 가져갈 거야. 다 내 거야. 아이템도 볼 수가 없어. 이거 버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세이브를 해대서 그런 건지. 전 항상 이런 버그가 걸리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다시 해야 된다니. 하다가 방종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데.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걸을게요. 여기는 금연입니다. 싫어. 쌩깔래.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허구의 길로. 또 집이네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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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넌 이제 없는 건가? 어서 와. 갑자기 뛰쳐나와서 놀랐어. 오빠, 미안해. 난 망가졌어. 이제 어디에도 가지 말아줘. 그거 다행이네. 아우, 소름돋아. 오빠, 어째서? 오빠, 어째서? 오빠가 죽었어요. 어째서 피하지 않았어? 어째서냐니? 난 말이야, 전부 끝내고 싶었어. 어? 미안해. 너에게 민폐만 끼치고 말이야.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네가 끝내줘서 난 정말 기뻐. 어? 오빠. 오빠, 돌아왔구나. 미안해, 서툴어서. 오빠. 겨우 만났어. 어서, 오빠. 다녀왔어.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잘 자. 그래. 나. 정말 행복해. 이게 뭐야? 이런 이럴 수가. 이게 와! 목에 코케했을 이렇게 끝나네요. 오빠는 살릴 수 없었던 거야, 결국. 이런
번역은 나기님이 해주셨네요. 이런 이런. 해피엔딩. 말도 안 돼. 이게 해피엔딩이라니. 어땠니? 재밌었니? 그립네, 이 책 말이야. 내가 썼거든. 한때 성에서 유행하고 있었지. 행복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른 법이지. 참으로 어려워. 그 누구도 행복의 형태를 정의한다는 건 할 수 없었지. 내겐 잘 모르겠어. 넌 어떻게 생각해? 계속 그렇게 네 이야기는 그날로 끝나버린 거니? 행복했었니? 지금은? 저기 유나카? 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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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역시 안 되는 건가? 꽤나 약에 취해서 슬슬 나으리라 생각했는데. 역시 마음 그 자체 망가져버린 건 먹었던 게 어쩔 수가 없네. 망가져버렸네. 다 같이. 하하. 망가져버렸어. 저기, 오늘 뭐 하고 놀까? 응? 안 들려? 그게 싫지 않아. 이렇게 혼자 말하는 거. 다행이네. 너는 행복한 채로 잠이 들고 난 이렇게 이 녀석 가지고 놀 수 있게 됐으니까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줄게. 안심하고 평생 자고 있으라고. 자 놀자 모개땅이란 영원히 말이지. 목에 코가 있다. 고로 악몽도 있다. 목에게. 네. 오오오. 어? 무슨 성이 있고 목의 코들이 또 있네요. 나왔던 모개코들이네요. 아직 모개코는 끝나지 않은 거다. 이런 건가? 빠르게 뭔가 지나가는 붙잡힌 장군. 그들의 운명은 장군을 돌려줘. 먹자고 모개코장 모개캐슬에 모개코 모개코장 모개코. 오랜만이네? 모개코.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어? 괜찮아, 오빠.
아스키아스키 장군의 대모험 제작 미정. 목의 코 외전이라고 하네요. 특전? 이건 뭐야? 응? 메멘토 모리. 여긴 어쩌고저쩌고 시즌 어쩌고. 그래 알았어. 목에 코들이 다 모여있네요. 이건 뭐야? 생애 매신 프로슈트 158cm 현세 재강림한 율신. 모든 목에 코의 죄를 사하리라. 이거 엔딩으로 또 있을 것 같네요. 얘는 후후 171? 지나가던 조그만 악마.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사귄 어쩌죠. DJ를 시작했다. 얘는 처음에 나왔던 애들. 아 여기 있다. 딱히 볼만한 건 없지 않나요, 이제? 처형 목에코. 얘는 뭐야? 못 본 게 지금 세 개가 있네요. 네 개. 아니요.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위령 DJ 매트가 보내드리는 막의 방송 피투성이 라디오 시간이에요. 오늘의 게스트는 더 브라콘 여고생 쿠라이 요나카님. 와 짝짝짝짝짝짝짝짝. 헤 안녕하세요 브라콘. 이야 어떠신가요 요나카씨. 뭐 고스캐슬의 감상은? 솔직히 말하면 두반다시는 이런 게임에 나오고 싶진 않네요. 그렇겠죠. 아 하지만 안심하세요. 외전은 좀 더 심한 꼴로 만들어서 여러가지로 잃어버리게 될 테니깐요. 네? 그건 제쳐두고 말입니다. 이 게임은 저도 살짝 등장했다고요. 알고 계셨나요? 다른 분들로 나오셨지만 말이에요. 외전? 그게 무슨, 들은 적이 없, 어? 자, 본방송은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요. 첫 번째 질문은 라디오 네임 K현의 N님입니다. 요나카님의 이상형을 알려주세요. 우히? 요나카님, 어떤가요? 오빠요. 으하, 브라콘이네요. 기분 나쁩니다. 왠지 아까부터 심한 말을 하시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요? 저기, 이와요. 자, 계속해서 라디오 네임 변태님입니다. 어디보자. 요나카님의 첫사랑 알려주세요. 오 오빠요. 근친상과 순진이잖아. 이 인간도 아닌 바보야. 아니라고. 이건 순수한 사랑이에요. 사랑 뒤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삐삐삐삐. 아 라디오 네임 팬티 좋아님입니다. 요나카님이 좋아하는 사람 알려주세요. 오 오빠라고 할 거잖아. 이 쓰레기 같은. 그게 뭐 어때서요? 뿜뿜? 딱히? 야하하. 그럼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유령적으로 말이에요. 네? 어디보자. 라디오 네임 하스키하스키님. 요나카는 어째서 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는가? 글쎄 몰라. 헐 그게 뭐예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죠. 곤란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너무해. 너무하다고요. 시끄러. 브라콘을 닥쳐. 전국에 있는 브라콘에게 사과하세요. 아 인정했구만. 삐삐삐삐삐삐. 아 맞아요. 저도 말이에요. 목에 꼭 헤세랭 가끔 놀아갈 생각인데요. 너같이 약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쳐죽일 수 있거든요. 난 인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알까 보냐 멍청아? 너무해. 그런데 유나카짱. 네? 어째서 오빠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네? 어째서라니? 하하하하.
약간 이상이 열거나. 꺄? 응, 뭔데 왜 그래? 피가 잔뜩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가 말이야 문득 나오더라고. 딸 같은 그런 느낌같이? 이상한 사람들 뿐이야. 브라코니 니놈도 충분히 이상해. 보통이거든요? 그보다 말이야 피는 많이 나 봤잖아.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어? 아니 그땐 감각이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 그럼 이거라도 처먹어.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피입니다. 하 진짜 모기 코장 생각나잖아요. 아 그 미친광이? 그 사람 진짜 무서웠다고요. 나도 닥친대로 공격당했는데? 에? 어떻게 되셨나요? 도망갔지. 그렇겠죠. 에헴 그럼 다시 질문. 라디오 네임 대우대우님? 요나카는 왜 한쪽 눈을 감추고 있나요? 어? 어째서? 어? 오라버... 어이 오빠 흉내. 으에 기분 나빠. 실례가 나대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냐? 기분 나빠.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한쪽 눈을 감추면 자전거 탈 때 위험하지 않아? 안 타요. 안심해. 네가 운전할 땐 뒤에 타야 주겠을 테니까. 그다 믿음직하진. 아 이런 잡다한 소고하는 시간이. 당신 때문이잖아. 요나카짱 마지막으로 플레이에게 한 말씀. 아 네 아 그 아 여러분 모게코 캐슬을 플레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끝? 게임 내용이 너무 가혹해서 말할 게 없어요. 그거야 그렇겠죠. 그럼 오늘 피투성의 라디오 DJ 레트와 쿠라이 요나카짱이 함께 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요? 몰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엔딩 이게 첫 두 번째 아닌가요? 의상 변경. 중학교 시절의 교복. 의상 변경. 피투성이. 의상 변경. 남자 교복. 오! 하지만 지금 제가 버그가 걸렸는지 ESC가 안 밀려서, 세이브 화면으로는 다르게 나올 수가 없네요. 간호사. 메이드. 차이나 드레스. 네코미미. 모우코. 이거 앨리스님이 좋아했던 거네요. 이상한 인형 옷. 그리고 생애매 신. 또 없네요. 나갈 수가 없다. 일단 제일 이뻤던 게 이거였어요. 다 귀엽더라. 네, 이제 다 본 거 같죠? 이제 타이틀로 돌아가고 지금 세이브 버그가 생겨서 이어서 하는 건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텐데 또. 네, 가도록 하죠. 이런 잠이 오질 않은 거니? 약을 몇 번 먹어도 안 된다고? 그래. 괜찮단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빨리 좋아지면 좋겠네. 그게요. 제가 이걸 게임을 끄면은 끄고 다시 키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어서 하면은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세이브가 안 되니까. 아 그래.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책을 읽어줄게. 어떤 내용이냐고? 재밌고 이상한 슬프고도 야하고 잔인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 분명 너도 좋아할 거야. 그럼 시작할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이브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깐요. 나가서도 안 되고 게임 진행 중에서도 안 됐어요. 옛날 어느 곳에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나카. 그날 그녀는 전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안 됐어요. 저도 모르죠, 그건.
왔어. 아, 젠장. 내가 왜 이 지하철을 타가지고, 내가 왜 그 모기코성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세이브가 안 되잖아요. 봐봐요. 안 돼. 세이브가 안 돼. 이거 그냥 이어서 2회차 하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왜 이게 되지? 안 달라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게 버그가 또 생겨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엔딩을 보기 위해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간까지 세이브한 데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일단 모게코 캐슬 오늘 여기까지고 녹화 종료할게요.